굴곡이 있었던 한 주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자 자이언트 스텝 그만큼 0.75를 인상을 했죠.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원래 미국이 0.5 올린다 그랬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0.75 올린다니까 다들 근데 0.75가 올리면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1%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0.75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빨리 방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괜찮다 해서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자 0.75든 0.5든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도대체 빅 스텝은 뭐고 빅 컷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빅 컷은 뭐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뭐고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미국은 1%도 올린 예는 있어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고 기업도 좋다 보니 돈이 많아지니까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경기까지 나빠져서 물가 돈이 안 벌리는데 식료품이 막 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침체니 어쩌니 2018년도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시겠지만 한진해운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의 금리 상황을 체크를 해드리면서 왜 ELW는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ELW는 수익을 내려고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도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인데 매도를 해서 원금이 회수됐다는 거는 자 그거는 파생을 하면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크게 등락이 지금 크지 않습니다. 지수가 막 떨어졌죠. 근데 가격이 높아요. 계속 불안하게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가격이 ELW도 다 높으면 자 100원짜리 갖고 진짜 우리가 움직이면 700원 가버리고 1000원 가버리면 1000%지만요.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 가버리면 자 100%밖에 안 돼요. 반대편 콜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뭐 옵션처럼 엄청난 세상에 파생을 하면서 엄청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엄청난 기대예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파생은 매월 한 달씩입니다. 특히 옵션 지수, 옵션 마감일과 똑같죠? ELW도.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첫 페이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참 많이 물어보세요. 빅스테, 자이언트스테, 이제 빅컷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빅스텝 경험해 본 일이 역사상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위에 자이언트스텝이 미국이요. 근데 우리가 왜 빅스텝을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금리 인상. 바로 미국이 0.5를 올리면서 빅스텝이요. 우리는 빅스텝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린 빅컷을 경험해 봤어요. 바로 지수가 폭락을 했던 2020년도 3월달 기억하시죠? 빅컷이요. 0.75를 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0.5%를 한꺼번에 올린 예는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0.5를 올리면 0.75를 빼면 어떻게 되죠? 시장금리가 우리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채권 가격이 늘어나요. 거기서 더 풀었다 그러면 우린 빚이 안 잡아있어도 지금부터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미국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는 이 빅스텝을 하기 전에 2020년도에 전부 다 빅컷들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금리를 낮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권에 손을 대야 되겠죠? 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면 믿지도 마십시오. 채권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가격이 중간중간에 수익을 낮춰주는 구간이 있지만 그때 싹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은 자 바로 국채 가격은 이제부터 가격은 떨어지고 빚은 만 원짜리가 만기가 들어오면 지금 똑같은 만 원을 빌려면 만 삼천 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 바로 0.75예요. 한꺼번에 미국은 이만큼 0.75를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사이즈가 틀려요. 0.75를 올려도 감내할 수 있지만 미국도 선빵을 날렸어요. 뭐라고요? 완충작용을 위해서 바로 1%를 올리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를. 미국이 1%를 올린다. 우리가 선빵을 날린다 그러죠? 먼저 자 1% 0.75 때문에
출렁거 있으니까 1% 올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0.7 올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점점 줄일 수 있다. 그 얘기는 금리가, 자,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는 건 금리가 막 이렇게 시장금리가 치솟을 때요. 기준금리가 여기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격차가 점점 올라가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빅 스텝을 한번 올릴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왜 안 올리면 안 되는지 여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빅 스텝 0.5, 미국은 지금 계속 0에서부터 0.5, 0.5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 0.7 올려서 1.75예요. 기준금리가. 우리 1.75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자, 0.5만 올리면 미국이 다음번에 0.75 올리면 우리와 미국의 금리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보시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에 한국이 빅 스텝이 유력하다. 우린 빅 스텝은 경험해 본 일도 없어요. 7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 7월 달에 우리가 미국이 0.75를 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5에서 2.5가 돼요. 근데 우리가 노상 0.25만 움직이면 지금 1.75에서 2.25. 자, 역전해 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역전을 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 그런 일이 없냐고요?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역전을 하던 말던 역전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갖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미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 은행을 갔을 때 기준금리 대비로 해서 적금은 2%인데 대출은 6%가 된다는 거죠. 미국은 예를 들면 적금이 3%인데 대출이 5%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격차가 돈이 없으면 은팡 뒤집어 쓰고 돈이 있으면 덜 뒤집어 쓰냐고요. 은행에 넣었을 때 돈은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가겠죠. 이자가 너무 작으니까. 역사상 우리는 전무한 빅스텝이에요. 0.5를. 자, 0.5를.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0.5가 바로 우리가 전무하게 처음으로 올려본 일도 없어요. 빅컷은 0.75는 2020년도 3월이요. 2020년도 3월에 여러분 딱 보시면 뭘 느끼시냐면 금리가 그냥 바닥을 쳤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코로나 때 시장에 돈을 공급하려고 빅컷을 때렸습니다. 0.75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낮춘 이 순간에 우린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을 풀어버리니 채권업자들은 얼씨구나 하고 들어와 있는 상태니 나갈 때는 이제 물 밑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아유, 이런 차트만 나오면 이거 잘 봐야지. 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빨간 건 미국, 파란 건 우리나라예요. 위에 빨간 건 미국, 파란 건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저때의 금리는 미국은 2.5, 우리는 1.75. 어이구, 걱정 없겠네요. 하죠? 근데 걱정이 있습니다. 어? 미국이 더 높았으니까. 미국은 더 높았을 때도 2.5일 때도 3.11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1.75인데 2.8이니까 괜찮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딱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때 미국은 2.5. 하지만 지금 상황이 틀려요. 우리는 1.75. 자, 물론 저 2.8일 때는 오히려 우리는 1.5였어요. 막판에 밀게 1.75로 올리면서 자,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그때 바로 넷 바이백을 해준 거죠. 바이백을 해서 자 채권을 사들여줘요. 10조 만기면 세수로 떼고 6조만 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져서 외국인이 얼씨구나고 좋고 나왔는데 우리 채권을 사들였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금리의 수익률의 반대입니다. 엄청 빼고 나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바로 요거예요. 미국 금리는 2018년도 대비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5예요. 우리도 1.75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22년도 금리예요. 22년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금리 여기에 미국이 2.5에 1.75.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빨간 게 위고 미국이고 파란 게 우리나라가 밑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상태예요. 미국은 그때로 생각해도 2.5면 1.75에서 아직 한 번은 더 자 자이언트 스텝을 0.75로 움직여도 2.5인데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미 그때 가격을 보다
기준금리는 동급인데 시장금리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걸 보셔야지 돼요. 바로 요거예요. 이게 미국의 금리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오늘 올라갔어요. 이거 지난주 토요일이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갔는데 미국이 저때 2018년도에 요게 미국 18년도의 금리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18년도의 금리. 이때 기준금리가 바로 기준금리가 2.5일 때 저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미국 1.75인데 거의 그때하고 동급으로 금리가 올라가져 있죠. 그래도 조금은 낮았습니다. 그러니 자 미국도 올라간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미국도 2.5까지 움직이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겠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차트는요. 이 나와 있는 이 차트는 바로 미국의 10년물 채권의 차트입니다. 바로 우리 시장금리를 좌우하는 10년물 채권의 차트. 딱 봐도 자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때 2.5였으니까 아직은 더 올릴 수 있는 충격파가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여유가 없는 데다 이미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오히려 저 높았을 때 우리는 1.5였어요. 자 이만큼 빠졌을 때 이 구간이 자 빠져서 이 구간이 우리가 1.75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일 난 거예요. 이때는 채권을 사들여줬지만 지금 금리가 올라갔는데 넷바이백을 해서 채권을 사들여줘서 채권 수량을 줄여주면 빚으로 떼워야 되는데 금리가 빠지긴 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어떻게 될까요? 수익 내고 후딱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상황인데 1.5였고 지금은 3.8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1.75에서 자, 더 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5, 3%까지 올린다. 그러면 우리 금리는, 이거 시장 금리는 더 어마무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0.5로 올려본 일이 없습니다. 0.75를.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우리가 미국도 금리를 낮췄지만 너무 빠르게 낮춘 감도 있어요. 빅컷을 0.75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서 외국인들이 싹 들어와서 여러분 지수가 막 올라갔죠. 뭐 경기가 엄청나게 풀려서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에 돈이 채권도 풀고 외국인도 다 들어왔으니 채권을 팔았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 팔았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금리 체계만 봐도 우리의 금리는 이렇게 무섭게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데 2018년도에 우리의 시장 금리가 자 물론 이 구간에는 1.5였고 오히려 자 채권을 사들여주니까 이때가 1.75였어요. 2019년도 초반에 12월에 우리가 18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1월에 금리를 올리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금리가 다시 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 요 화살표 3.8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채권 가격이 뚝 떨어져서 막 11,000원에서 12,000원 했던 채권이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미만. 그러니 저때의 채권을 1억 갖고는 못 메워요. 지금 1억 3천이 있어야 되는데 만기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기가 되면 더 연장이고 뭐고 없이 조기 상환까지도 요청하면 우리는 막 세수든지 채권을 풀어서 근데 지금 채권 안 푼다 그랬죠? 인플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니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때를 노리는 게 ELW예요. ELW 매달 수익 안 나요. 원금만 잔악계나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ELW는 7월 만기물 지금 대응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7월 만기물 대응을 위해서 여러분 특히 이 금리를 알아야 될 게 기준금리가 낮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1.75. 그러니 자 시장금리가 지금 이미 3.8이에요. 3.82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격차가 요거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준금리를 우리가 빅스텝 0.5를 그래서 2.25까지 자 만들지 않으면 2.25까지 만들지 않으면 이 3.8인 시장금리 10년물 채권이 막 4.5 막 더 움직여버리면 워낙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부채 한도는 더 늘어나게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있는 걸로 3조가 있다 해도 땜빵이 안 돼요. 벌써 4조가 됐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5조가 돼요. 세수로 갚던지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또 올라갈 텐데요. 자, 이렇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채권 상황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럴 때 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한탄만 하실 때가 아니에요. 발 빠른 사람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ELW는 매달 수익을 낼 수 없어요. 하지만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근산치로 한 10% 마이너스여도 여러분이 콜 200, 풋 200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수가 하락해서 ELW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다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냐고요? 자, 코로나 때 그랬어요. 2020년도에 그 와중에 우리는 300원짜리, 400원짜리 푸시 자, 어떻게 됐냐면 5,000원까지 막 움직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 팔아버리면 원금 회수하고 13% 정도는 대부분 다 수익이 돼요. 그러면 싹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원금 대비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인데 파생이 깡통을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500만 원 갖고 했다 그럼 13%면 한 6, 70만 원을 버신 거예요. 싹 다 팔아도. 하지만 여기에 악재와 호재가 지금 움직이면서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 아니요. 최대한 현금을 빼서 작은 금액으로 단타를 쳐서 수익금을 지금 늘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ELW의 특징인데 지금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자 지금 한국 금리가 1.75에서 2008년도에 1.75였어요. 그럼 하물며 이 동그라미는 자 절대로 1.75가 아닌 1.5였습니다. 이러니 자 더 한번 빠졌을 때는 이만큼 채권을 얼마만큼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분별하게 채권을 물론 무분별하게 푼 거 아니지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채권을 풀었는데 지금 1.75일 때 이미 그러니 우리가 2.5%, 3%가 되면 충격은 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에 있었지 지금은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막 금융들이 자 큰일 난다. 이쪽에서는 품맨들이 막 헐헐 날아다니고 콜루는 수익 못 내요. 품만 갖고 있다 막 싹 망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저는 양매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2018년도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바로 이 시장금리가 이미 시장금리가 이때보다 늘어났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20년도에 우리는 부채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 더 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냥 11,000원 갖고 있었던 11,000원, 12,000원까지 갔던 애들이 자, 그 채권이 9,000원대, 8,000원 후반 하물며 20년물 채권은 7,000원대를 다 볼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7,000원대까지. 그러니 자, 우리는 이 격차를 이용해서 등락이 큰 ELW를 자, 몇 번 거래를 안 해도 지금은 원금이 회수가 여러분이 이제 됐다 그러면 남은 날은 아직 바로 씁니다. 이번에 7월 14일이에요. 그리고 7월 13일 날 금리를 자, 올리는 이 와중에 그러니 차월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당월을 쪼그라든 거라도 조금은 갖고 있어야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차월도 자 0.5를 움직인다 올린다 그저 이제 선빵을 날리겠죠. 0.7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0.5를 움직인다 진짜 올려야 될 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괜찮아진다 그러면 0.25를 올려도 아니면 이런 기사들이 우리가 0.5를 올릴 것 같으면 분명히 기사는 나와요. 0.75를 올릴 수도 있다 이래놓고 0.5를 올려서 자 불확실성이 안전하게 확실하게 딱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더 빨리 잠재우겠다로 진취적인 그런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렸어도 우리 시장은 감내한다 이렇게 버리면 다 무마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이 금리 올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변동성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바로 ELW가 수익을 그러면 왜 300원짜리가 막내 푸시냐고요? 빚으로 풀어요. 물론 자 증권사들이 빚으로 푸는데 하면서도 더 많이 풀 수는 있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왜 빚으로 푸면서도 자 빚으로 풀지만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여유 있게 315 지수가 이 정도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코스피 200 지수 315 정도에서는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파격적으로 밀려버리니까 나머지는 등록을 미리미리 왜 게으르게 안 했냐고요. 3개월이요. 등록해놓고 3개월 이후에 상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약정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유 있게 3개월 전에 미리 괜히 저 정도까지는 안심 한 350선 막 지수가 이랬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요. 괜찮겠지 했는데 엄청나게 자 떨어져 버리니까 여유 있게 그러면 계속 대출금이 나갈 테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음 달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도 자 느리게라도 이 지금부터 ELW 여러분 수익을 내시면 원금을 빼놓고요. 작은 금액을 끝까지 막내 풋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고가 콜도 갖고 있어야 되죠.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고가 콜이 아닌 막내 풋을 어느 정도 감쌀 수 있는. 근데 지금 막내 풋을 만약에 지수가 오르면 콜이 훨씬 여유 있게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면 안 되지만 콜이 풋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좋은 구간이에요. 가격이 여유가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ELW 전략입니다. 7월 만기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계좌를 따로 분리하십시오. 우리가 몇 억이 있다, 수십억이 있다, 뭐 ELW로 하세요. 하지만 한동안 그랬잖아요. 빚은, 자, 뭐라 그랬죠?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빚도 재산이다.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막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가 올라가는데 무슨 레버리지요? ELW 자체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 등락이 레버리지, 시소가 움직이는 것처럼 레버리지론 막 이러잖아요. 갖다가 더 써라. 얘는 작은 금액으로 주식 대비 4배에서 4, 50배요. 자, 언제 터질지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안 터질 때가, 내가 터질 거라고 생각할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우연히 터져버려요. 그래서 ELW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바로 ELW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요. 지금이 바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가장 높을 때예요.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75인데 빅스텝, 자, 어떻게 되죠? 그래서 2.25까지 한 번도 0.5를 올리는 건 경험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본 일이 없는 상태에서 2.25를 움직여버린다. 이번에 올려서 0.5를. 그러면 엄청나게 방향이 나와버리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금을 잔악계나 원금 회수가 아닌 큰 수익금이 아니라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그 원금만 수익금이 줄었다 늘었다는 해요. 이거 파생인데. 근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을 때 그냥 비중을 조금 잡으시던지요. 자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 원금 안에서는 충분히 원금을 회수하고 나서부터는 파생이기 때문에 베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다가도 짠, 그냥 100원짜리가 700원 가는 것도 며칠 만에 가고 7배, 700원짜리가 5원 가는 것도 5원은 우리가 못 가져갑니다. 거래가 안 되면. 이게 ELW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ELW 금리와 시장 금리의 격차로 자 수익이 확대된다 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이 격차가 어느 정도를 말하냐예요. 바로 콜과 풋의 합성가가 플러스일 때가 지금은 자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ELW는 지수 무관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격차가 적금은 뭐 별로 이자가 올라왔자 올랐다고 그러지만 오르긴 올랐어요. 적금이 1%가 아니라 한 0.5%도 안 올랐습니다. 거의. 하지만 대출은 지금 자, 1년 만에 2% 이상 훨씬 더 될걸요? 2%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될까요? 4배 이상 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우리 돈을 적금을 받아서 대출을 주면서.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확실하기만 한다 그러면 빌려주고 받고 반으로 줄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하겠는데 우리는 은행한테 다 퍼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수가 폭락하면 풋 수익이고요.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중을 철저히 맞추셔야 되지만 중요한 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건 적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 다음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지수 무관 매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지수 무관 매매라는 건 양쪽을 다 수익 낸다는 게 아니라 지수가 떨어지거나 지수가 올라가거나 우리가 자 양쪽을 모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수 무관이라고 지수가 오르는 걸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수가 당연히 오르거나 떨어질 때마다 콜이 오르고 지수가 떨어질 때는 풋이 오르는데 이때 지수를 연연해서는 안 되고 오르는 만큼 빼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요. 여기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강연할 때 질문해 보니까 자 중요한 종목 200 지수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자 코스피 200 지수는 중요한 종목 200 지수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마침 그렇게 말씀이 나왔지만 시가총액 200위까지의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거래 방법은 자 주식 주문창에서 거래를 주식 투자자라면 거래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자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원금만 회수하고 난다 그러면 ELW는 근데 원금 회수가 조금 덜 됐습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ELW는 왜냐고요? 그 원금을 잘 지켜나가 보세요. ELW는 문제는 뭐냐면 터지는 게 내가 원금 회수해 놓고선 자 원금만 조금 10% 잃었다. 자 뭐 몇 억을 넣고 했다 그러면 회수하기 되게 두려우세요. 근데 자 계좌도 1500만 원까지 증거금이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크게 뭐 더 넣었다 하지 말고 이 금액을 악착같이 빼놓고선 최대한 회수한 자금은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수가 되고 나서는 투입금을 좀 줄이세요. 1당 1을 넣었을 때 2만 원이다 하시는 분이 자 원금이 회수가 됐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두 번째 투입금을 1만 원으로 열을 산다 그러면 20이고 열을 산다 그러면 자 10이 되더라도 그만큼 자금을 줄이셔야 되는 게 ELW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ELW를 여러분이 해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잔악계나 원금이요. 이 원금만 우리가 잘 지켜내면 여러분 7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얼른 며칠 만에 잘 회수 아니 만기까지 머릿속으로는 원금만 회수하겠다요. 만기까지 원금만. 자 왜 다독다독 ELW를 다독다독다독 해갖고 여러분이 원금을 회수해야 되냐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쳐갈 때 한 번씩 정말 세게 터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ELW가 풋 쪽이 상승을 했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독다독 하면서 원금을 지금은 자 해내면 지금 살짝 원금 회수가 덜 되셨거나 플러스 10% 청산했을 때 다 매도했을 때 그러더라도 우리는 독하게 원금 회수를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한 번씩 원금 회수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금을 좀 회수하느라고 더 뺐는데 그 다음날 터지면 당연히 우라가 터지겠죠. 하지만 이거 파생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있는 돈 다 집어넣었죠.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잘 하신 거예요. 원금을 회수하셨단 원금이 있어야지 터집니다. 원금이 없으면 안 터진다는 걸 ELW도 할 수 없습니다. ELW를 할 수만 있다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자 언제 한 번씩 터지는 거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더 세게 터진다는 거예요. 자 등락이 좀 적게 나온 구간에서도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 오히려 등락이 엄청 세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등락이 바로 경험을 코로나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겨울에 말짱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2020년도에 그리고 자 3월달 2월 말부터 막 폭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바로 이거예요. 폭락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 3월달부터 보면 대폭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폭락이 10배 이상이 가까운 그런 폭락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도 인플레이션이라 하락은 했지만 풋 가격이 높잖아요. 자 이러는 와중에 터져버리는 게 바로 ELW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수 무관 매매라는 건 지수를 안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콜이든 푸시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양매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ELW는 타임머신을 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양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래하기 전에 타임머신을 너무 많이 팔아도 안 되고 너무 이게 ELW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금이에요. 내 원금까지. 원금이 회수되셨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자금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청산을 해서 플러스가 났다. 청산을 해서 한 마이너스 10%다. 아니 그게 어디예요. 파생인데. 10배도. 자, 더 셀 때도. 여러분 ELW 뭐 300배 풋 이런 거 30배 뭐 이런 거 흔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투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미래 가치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에 ELW는 한 달 동안의 거래 동안에 여러분이 원금만 회수하시면 그 작은 금액이 원금 회수를 했는데 자 간신히 이달 원금 회수해서 콜 150, 풋 150을 해서 300을 회수했는데 겨우 20만 원 남았어요. 근데 만기가 다 되는 거예요. 간신히. 근데 그때 만기 때 터져보세요. 우리는 그때 그 물량 말고 차월을 더 갖고 있겠죠? 자 등락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가 더 세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원금을 초반에 일찍 회수했어요. 그러면 물량을 덜 넣으셔야 됩니다. 그 사이부터 풀이가 축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차월을 들어갈 구간도 아니다 그러면 일단 원금은
회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ELW는 지수 무관 매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 역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모레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금 그대로 여러분이 양매수를 해서 수익난 쪽을 팔아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거예요. 이번 달 차월 만기물이요. 자, 생각보다 이게 터졌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계속 단타를 쳐서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콜풋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전날 풋이 또 올라가서 매도를 했으니 콜 비중이 한 50이다. 풋 비중이 30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가 움직여서 70% 물론 700풋을 갖고 있었지만 합성가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풋을 단타를 쳐서 수익금을 늘려놓는 거라고요. 그 수익금을 늘려놓는 이유는 내 원금을 회수해놓고 짜투리 수익금을 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또 집어넣을 땐 자 내 원금을 일단 최대한 비중이 맞지 않더라도 조금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ELW의 만기물 등락이 나왔다. 참 억울한 건 증권사가 우리는 싸울 만한 증권사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LP들이 하나의 발행사에 싸워갖고 하기 때문에 등락이 커지는데 나 아니면 안 되겠지 이 생각으로 등록을 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ELW가 저렇게 진행이 돼버려요. 자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지수가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불과 70%까지 저 정도면 한 3,400%가 터져야지 돼요. 막내는 500% 이상이. 자 우리는 200%를 이번에 도둑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훨씬 등락이 나와야 되는 구간. 오히려 이런 구간에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청산을 해서 어느 정도 원금이 회수되면 물량 확 줄여놔야지 됩니다. 물론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당연히 살아나긴 살아나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불안하니까 줄이고 마이너스 계속 줄여나간다. 원금을 회수했으면 됐어요. 줄여도 원금이니까. 근데 자 원금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애초에 수익이 났을 때 줄이던지 자 줄여나가는데 풀이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피가 말리게 됩니다. 만기 때는 그 생각을 꼭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다음번 한번 페이지 보여드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막내 풋을 여러분 지수가 얼마 떨어졌는데요. 막내 저 700풋을 자 요겁니다. 막내 700풋이 6월 10일 날 시초가 저가가 100원이요. 근데 거래량을 딱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갈 수 있는 뭐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900만 주 정도 되지만 하지만 저때 초반부에 누가 100원짜리를 계속 들고 가지 못하거든요. 팔아 나가야지 돼요. 근데 이게 만기물이 자 불과 10일 날 6월 10일 날요. 금요일. 그리고 지금 목요일 날 녹화를 하잖아요.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물론 빠졌다가 다시 가격이 좀 채워졌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절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680원까지. 자, 퍼센트는 577%가 수익 났지만 그 다음 날 누가 그렇게 어떻게 저 100원짜리에 넣어서 100원짜리에 넣을 수 있어요. 얼마나? 50만 원만. 그냥 50만 원만 저렇게 움직였다. 그냥 안 팔고 그럼 콜도 자 마이너스가 나도 콜 50만 원 양쪽으로만 저가만 잡고 그냥 빠뜨기면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콜을 100원짜리가 저 가격에 없었어요. 없었어. 전 315짜리 푸십니다. 315에 해당되는 콜도 없었습니다. 콜은 어차피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높은 가격을. 자 그러면 콜이 나와버리면 저 풋을 못 감싸요. 계속 단타를 쳐도 결국은 자 손실이 조금은 나게 됩니다. 하물며 그렇게 할지언정. 근데 중간에 자금을 늘렸다. 마이너스가 살짝 있을 때 너무 많이 팔아버린다. 그럼 감싸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쪽이 첫날 딱 터져서 첫날 저 100원짜리가 680원 돼버리면 게임 아웃이 싹 빼버리고 10만 원 콜을 푸시나 넣고 그냥 기다리면 되죠. 무슨 단타는 단타. 이렇게 하는데 자 저게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푸시 움직였지만 자 저가 푸시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전할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100원짜리를 당월이 시작되고 며칠 안 됐는데 못 들어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도 그 생각은 하시잖아요. 높은 가격에, 즉 높은 가격은 기대치가 낮으네. 지금 현재 등가격. 지수가 만약에 지금 315다. 이미 그렇게 됐지만 320이다. 그러면 그거에 가까운. 그러면 풋은 저기 막 280, 콜은 저기 370. 이런 게 낮은 가격이에요. 기대치가 올랐다가 튀는 거. 저 700풋은 기대치가 높은 정말 높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풋에 거의 가까운
근접한 푸시였는데 제가 움직임이 나오니까 수요일 날은 저걸저걸한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지수가 살짝 올라서 제가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저 푸시 한 십몇 프로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한 첫째 단위 10% 미만으로까지도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복을 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더 회수를 해놓기는 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잔악기나 원금에서만 해놓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또 원금에서가 살짝 덜 돼서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바로 이렇게 터집니다. 이게 근데 딱 봐도 이건 만기까지 터진 거예요. 6일 만에 24,720%. 이게 가끔 터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매달은 아니겠지만 3, 4개월에 5,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5원짜리는 아니요. 5원짜리를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 5원짜리가 터진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 하나밖에. 그 이유는 콜로 실컷 수익을 내다가 지수가 하락을, 저 푸시잖아요. 여기 써진 거 보면. 지수가 하, 여기 풋. 지수가 하락을 해버려서 갑자기 갖고 있었던 그 짜투리가 튀어버리는 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7월 14일 날 만기고 13일 날 이제 금리 여부가 7월 달 아직은 날짜가 많고 ELW도 아직은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움직일 때 지금부터는 갖고 있는 물량을 자 그냥 원금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얘가 터지면 물량이 조금 세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버텨야지 돼요. 그래서 초반부에 터져버리면 살짝 두려움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제 비중대로만 맞춰가야 되지만 등락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물량을 줄여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ELW는 2주 동안 거래를 안 했을 때도 있어요. 초반부에 이 정도가 아니라 한 300% 터져버린다. 한쪽을 감싸고도 수익이 300% 정도 나온다. 물량을 확 줄이고 2주 동안 아무것도 거래를 안 해야 됩니다. 매번 단타? 아니요. 그러다가 마지막 짜투리가 튈 때 그때 살짝 자금을 차월을 넣어서 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한 번도 역사상 경험해 보지 않았던 빅스텝을 0.5로 올리게 될 경우에 자 충격은 받겠지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일 때 0.75 움직일 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전에 충격받고 그 당일은 충격을 안 받았죠. 이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자 0.75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빵을 남긴다 그랬죠. 완충작용을 위해서 0.5로 움직였을 때 하지만 0.5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질 것이다. 더 빨리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0.5로 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 쪽에서의 자, 완충작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겠네요. 6일 만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바로 자, 24,720%예요. 자, 이 24,720%를 5원짜리만 ELW를 잡아서 거래를 하실 게 아니라 그냥 5원짜리만 계속 잡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5원만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자 한쪽이 마이너스 저가는 좀 기다리더라도 나머지가 움직여서 이제 수익이 난다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지만 요거를 감싸는 건 바로 차월이 아직 근데 차월이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근처에도 나올 구간이 아닙니다. 이제 초반이죠. 거래일로 오늘까지 목요일까지가 이제 일주일이요. 지난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원금 회수를 해놓고 자금 물량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바로 합성이 정답이다 이거예요. 당일 시작가가 100원이었고 자, 그 다음에 680원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자, 버는 쪽이 있으면 잃는 쪽도 있습니다. 즉, 풋이 있었으면 콜이 있고요. 또 콜이 있었으면 풋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금 회수요. 잔악계나 원금 회수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지 원금 회수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게 ELW입니다. 조금 원금이 회수가 안 됐어도 기다리셔야지 돼요. 자, 원금 회수. 그리고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에 한 10에서 20, 30% 정도까지는 ELW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30%까지도 확 뒤집어져서 수익이 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비중을 해 나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건 자금을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 나가시면서 확 움직였을 때 자금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빼나가고 덜 움직여서도 빼나가면 자, 자금 자체가 확대될 테니까 분명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합성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원금이 자,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되는 구간에서 지켜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을 엄청나게 해서 충격 파동. 이제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자 우리가 조금 떨어질 때 두렵지. 지금은 자 두렵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미국도 0.75를 올릴까 말까 그러지만 1% 얘기하더니 올렸고 우리도 B컷은 0.75를 2020년도 3월에 B컷으로 금리를 낮췄지만 0.5까지 올리는 예는 역사상 없었지만 이것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완충작용이겠죠? 거기다 1%까지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무슨 어디서 그러겠다. 이제 외국 증권사나 이런 데서 얘기를 배우고 은행계도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금 회수를 하고 나서는 충분히 지금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요 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700풋을 아니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내놔야지만 우리는 그 풋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 내놓으면서도 이번에 좀 빨리 움직였어요. 315가 되리라고는 지수가 그 정도까지 그 밑으로도 빠지리라고는 그 부근까지죠. 지금 320 몇까지 빠졌으니까 생각을 상상조차 못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 2018년도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내준다 하지만 뻔뻔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 콜이 좀 움직일 수 있고 자 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때 더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 구간이 지금은 살짝 아니라는 거고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1.75예요. 그리고 미국이 2018년도에 2.5입니다. 한 번 더 미국이 올려버리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게 돼요. 자, 미국이 0.7 올리면 이제 2.5가 돼서 2018년도보다 더 높은 미국은 기준금리요. 우린 2018년도에 1.75였는데 이미 그때보다 자 지금 동률이긴 하지만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장금리보다 우리의 시장금리가 지금 훨씬 높은데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보다 이제 역전이 곧 된다 해서 낮아지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장금리가 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되면서 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기준금리를 올려야지. 자, 시장금리가 여기 있어요. 기준금리가 여기 있어요. 그 시장금리가. 얘를 올려야지 얘가 점차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안 올리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리면서 점점 기준금리 이렇게.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구간인데 우리가 이제 빅스텝으로 올리더라도 언론이든 금융기관 쪽에서 계속 완충을 위한 기사도 나오고 바로 자 우리가 말로 환시 개입하잖아요. 1300원 넘어가면 당국은 적극 개입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거기서 막 더 어떻게 돼요? 자 원화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면 점차 더 뭐 금리 체계가 안정화되겠지만 지금은 변동성은 최고의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등락을 일단 ELW가 지금 이제 푸시 아까 680원까지 700이 올랐고 오늘 또 600원 부근 605원 뭐 이렇게 빠졌다가 570몇 원 이러거든요.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자 올라가면 콜이 또 무섭게 올라가겠지만 빠질 땐 다시 푸시 또 근데 풋보다는 콜이 좋아요. 이미 풋 가격들이 다 높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올라가지만 아주 수익이 작아요. 제가 500원짜리 1000원 가는 것보다 100원짜리 자 200원 가는 게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00% 수익인데 500원짜리 1000원 갈 땐 거래까지도 다 가격이 올라가서 LP가 회수를 다 해놓으면 더 시장에 안 내놓게 되는데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여러분이 원금을 회수하고 나선 이거 파생이기 때문에 물량을 이제 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단지 다시 푸시 터진다고 자금을 넣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원금 회수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금을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지수 무관이라는 건요. ELW가 다른 게 아니라 잔악기나 원금 회수요. 주식은 버텨야 되잖아요. ELW는 한 달에 끝나요. ELW는 가치평가가 아닙니다. 지수를 보고 빨리빨리 잔악기나 원금 회수요. 주식은 가치평가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 항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저 가져갈 수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냥 가져가면 저렇게 이 경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폭락했다가 올라가는데 근데 ELW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원금을 빨리빨리 빼놓고 수익금이 자 아니 원금을 빼놓으려고 보니까 이 하락장에서요. 원금을 다 빼놓으니까 500만 원 투입했다 500만 원 뺐더니 자 남아있는 게 40만 원이네요. 아니 이거 파생인데요.
이 하락장에서 4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40만 원이 40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에서 그만큼 등락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등락이 없는 장인데 500을 간신히 어렵게 회수했는데 등락이 없어요. 근데 지금 20만 원 남아있어요. 등락이 없으면 손실 안 본 게 다행이죠. 그리고 그 20이 등락이 조금 나오면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5kg짜리 시소에 있는 애기에 10kg만 누가 앉아주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갈 텐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원금 회수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환율과 그리고 채권 금리와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건데요. 원금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거래 방법은 수익 난 부분을 줄인다. 대박 수익은 우연히 나는 거예요. 우연히 나는 이게 뭘까요? 우연히 나는 거예요. 수익은 우연히 나는 거지 여러분이 콜이다 푸시다 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빅스텝. 우리 하물며 생각했잖아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나면서 폭락할 줄 알았는데 1% 나오면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콜이 세지 않고 또다시 밀려버렸죠? 그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환매수가 있었어요. 채권을 사서, 자, 얼마의 매도를 80원에서 82원에 팔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다 나와버렸어요. 아침 내내 채권은 마이너스다가, 막판에, 자, 채권이 막판에, 자, 또 마이너스였다가 살짝 플러스가 됐지만, 원화 가치는 오늘, 여러분, 굉장히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수가 플러스에서. 평가 절상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복병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야간 선물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인데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두려워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자,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금리를 0.75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빨리 종료시킨다 그러면 물론 중요한 건 다음번에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성풀 종목도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에서 이달 월물은 자 우리가 간감히 생각해봐도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금만을 회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잔악기나 원금 회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금을 잃지 않았으면 수익금은 크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수익금은 우연히 뻥 터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뻥 터져서 수익이 크다.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자 투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 그때는 이제 저가된 종목을 주식을 사야 되겠지만 지금은 구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만 잘 갖고 있다 그러면 세게 터질 때 터져버리니까 그때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 이 하락장이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요일 날 제가 녹화 방송을 저녁에 하면서도 오늘 장중에 콜이 나오다가 콜이 마저 못 가버리고 우리의 원화 가치는 평가 절상이었는데 미국이 또 야간 선물이 살짝 밀리니까 자 이거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리지만 원화 가치가 일단 평가 절상이 되고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으면 이 채권 쪽이 이탈을 하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또 지수를 한번 올려줄 수 있는 대형주로 막판에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대형주를 일단 사서 조금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자, 내일도 남아있는 지금 콜을 못 팔아서 안달복달 하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플러스가 날 때 물량을 싹 줄여버리시면 충분히 자, 원금을 또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조금씩 날 테니까 그때 대응을 잘 해나가십시오. 자, 오늘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샵3772의 구미영이요.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자, 노란 톡방에 여러분이 ELW 기본 매매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샵 3772를 치시거나 아니면 샵 3772에서 구미영을 치시거나 아니면 저기 톡방 보이시죠? 여기 QR코드에 딱 휴대폰을 갖다 대면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동영상 지금 1과 2까지만 나갔습니다. 기초 동영상이지만 막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니에요. 자, 이 동영상에 ELW가 어떻게,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매매법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서 원금 회수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샵 3772의 구미영 치시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자,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ELW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오늘 자금이 움직임도 한두 개씩 보여드리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도 힘든 한 주 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